안녕하십니까, 영올라지입니다. 오늘은 화이트 그린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화이트 그린이는요, 줄여서 보통 화그라고 합니다. 지금부터 화그라고 하겠습니다. 작년 이맘때요, 초봄에 선물 받은 건데요, 작은 사두가 왔거든요. 그동안 지금 분질을 해가지고요, 큰 팔두가 되었어요. 근데 저는요, 다육이를 절대로 마르기 전에는 잎을 입장을 떼지 않습니다. 스스로 떨어지게 만드는데요. 이 화근은요, 지금 스스로 떨어지지를 못하고 지금 여름이 다가오는데 숨을 못쉴것 같아요. 그래서 여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. 이 오른쪽에 이쪽에는 제가 방금 다 떼냈거든요. 이렇게 깨끗하죠? 이 왼쪽에요, 이렇게 어마무시합니다. 이거를요, 이렇게 조심조심 해가지고요, 다 떼내줘야 돼요. 이렇게 지금 카메라 때문에 손이 잘안 보이는데요, 이렇게 손으로 집어내면요, 보이시죠?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. 이게 1년 만에 이렇게 됐어요. 지금 겨울 봄이니까 이게 견디는데요, 여름에는요, 예, 환기가 안 됐어요. 거의 깍지가 다 끼고 병이 다 옵니다. 자, 이제 마른 잎들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. 깨끗해 보이죠? 지금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옆으로 쳐져요. 옆에, 여기는 지금 철사를 가지고 고정을 해놨는데요, 이쪽이 너무 처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돌 가지고요, 이렇게 살짝 여기 받쳐줘야 되겠어요. 자, 받쳐줬습니다. 화근은요, 동형 다육이인 거는 다 아시죠? 동형 다육이란 보통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성장을 합니다. 온도만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시원하면요, 그래도 이 정도 온도 같으면 약간은 성장하는데요, 장마 오면서 온도 평균 낮 기온이 30도 이상 계속 유지되면요, 도저히 성장을 못합니다. 그래서 휴면기로 들어가는데요, 그걸 보고 잠을 잔다라고 합니다. 잠을 잘 때는요, 물도 거의 단수를 시켜야 되고요, 그 다음에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오는, 아침 햇살 잠깐 들어오는데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거의 보관을 해야 된다고 봐야죠. 지금 이번 주에는 온도가 24도에서 27도 정도 되니까요, 잠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을 한번 먹이겠습니다.